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뜸을 들여? 또 빨리 얘기하라니까.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 내 잘못은 아니고요, 여보. 그래, 뭐야, 빨리 얘기해. 머리에 김나게 만들지 말고. 뭐, 개허다 깨졌니? 아유, 아니에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개 같은 거라게. 그건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뭐야? 애기가 들어섰대요, 글쎄. 누구 얘기야? 남의 얘기야, 우리 얘기야? 남의 얘기 들어선 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애기지. 당신 애기야? 나 혼자? 당신 애기기도 하지요. 빔 안 했어, 당신? 왜 안 해요? 실패한 거지. 아휴, 나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고단한가 보다 하다가 진짜 어디 탈이 났나 하다가 3층 할머니가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애기라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뭐 좋은 세상이라고 둘씩이나 내놔? 하나도 때때로는 미안해 죽겠는데. 여보, 나는 시끄러워, 이따물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한 번도 좋아해 본 적 없어. 태어났으니까 죽을 순 없어 사는 거고, 나 혼자 살 수 없어 여자랑 살다 보니까 생길 것도 생겨서 하나는 나 자식으로 키우고 있지만 뭐 좋으냐? 그래도 어차피 생긴 거 나는 낳고 싶은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서 키우다가 저기 형님한테 줘도 되잖아요. 형님도 불쌍하잖아요. 제사 지내줄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우리 누나 나이가 50이야, 60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시집 가서 열 줄은 나도 될 나이에. 아이고, 형님 시집 가기 어려워요. 알지도 못하고 설랑은. 가련동 당신 형님도 그러신데요. 우리 형님이 중불나게 시어 터져서는 웬만한 사람 응? 태태거릴 거고 사람 찍어다 붙이기 영 힘들더라고요. 찍어 붙이기나 해봤대? 찍어 붙여보지도 않고. 우리 그냥 나요. 쓸데없는 소리 마.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병원에서 애 낳고 누워서 미역국 양푼으로 얻어먹으며 느긋하게 몸조리 푹 하고 들어누워서 중기 날 때 몸버린 거 좀 제대로 챙기고. 예예예, 물러나, 뜨거워. 너 물러나, 내가 할 테니까. 뒤면 어떡하려 그래?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엄마, 어머니보다 엄마가 듣기에 낫잖아. 쟁반 들고 와, 서라. 네. 내 꿈이 뭐였게? 며느리를 얻으면 며느리 입에서 스스럼 없이 엄마 소리가 나오도록 하자. 그래서 며느리 데리고 시장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며느리가 날 엄마 엄마 부를 일이 꽤 있겠지? 그럼 모두 다들 며느리가 내 딸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이를테면 누가 따님이 참 이쁘네요 그런다든지 따님 어쩜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며느리랑 눈 쫙 마주치고 웃으면서 딸이 아니고 며느리예요. 그럼 얼마나들 놀래고 부러워할까.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었었거든. 네, 알았어요. 엄마. 엄마. 아, 마침내 내 꿈이 실현됐다. 여보, 당신 한 잔 없어도 돼? 아니, 그냥 밥만 먹지. 응, 그래. 당신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석 잔데 그러면 음표 붙잡고 긴 말하자 듣지 모르니까. 그럼 음표 고단해. 그래. 은표야, 수저 들어. 네. 얘 시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긴 미집이야. 네. 우린 그렇다, 은표야. 엄마, 은표 정신없어요. 대충 좀 해두세요. 그래, 한마디만 할게. 우리 집은 말이다. 여보, 당신이 하지. 아까 우리 둘이 얘기한 거. 아, 당신이 해. 아니, 나 수다라 그럴까 봐. 그리고 당신이 가장이고. 그래, 그럼 내가 하지. 은표야. 우린 말이다. 우린 그저 내 인생도 행복하고 즐겁게. 남의 인생도 행복하고 즐겁게.
그런 주의란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유한한 인생 아니냐. 유한한 인생을 뭐 때문에 서로 시비하고 다투고 서로 화내고 그러면서 살아. 아깝게 그저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 마음먹기 나름,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일을 타인에게 하면서 살아라. 어머나, 여보, 당신이 해. 우리는, 나와 네 엄마는 네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둘은 평생 널 진심으로 몹시, 그래, 몹시 사랑할 거야. 아니, 벌써 사랑해. 알았니? 네. 모처럼 너도 우리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몹시 몹시 사랑해 주기를 간청한다. 네. 은표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 미안해. 저, 잠깐만. 제가 여보, 부모 사랑을 못 받고 큰 애라서 슬퍼져서 저러는 거라고. 아유, 우리가 그 괜한 소리를 했구만. 그런가 봐. 괜히 아이 가슴을 아프게 했나 봐.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풍계야. 어, 그래. 왜? 나 아무래도 오래 못 살려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딴 소리를 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복이 많은 할 리가 없어.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행복한데. 근데 왜 이렇게 슬프니? 슬퍼 죽겠어, 정말. 나 오래 못 살 거야. 분명히 오래 못 살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바보야. 그게 무슨 유치한 소리야. 너를 사랑해. 알아? 너무 늦었죠? 뭘, 생각보다 이른 편인데. 그래, 잘 갔다 왔어? 응. 들어오지 왜 그러고 있어? 아니, 그냥 가겠어요, 오늘은. 왜? 오늘 무슨 날인데? 아니, 은표 피곤해서 쉬어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잘 가라. 간다. 내가. 네. 나 혼자 행복해서 미안해, 언니. 행복해? 하루 종일 언니 혼자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언니. 난 하루 종일 즐겁고 좋았어. 풍계 엄마 아버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언니 상상도 안 갈 거야 진짜. 내가 무슨 복인지는 모르겠는데 행복한 한편 여러 가지 드는 생각에 언니 나 풍계네 집에서 울었어. 울어? 왜? 언니 희생 디디고 이렇게 커서 언니는 아직 이러고 있는데 나까지 결혼하는 것 말할 수 없이 미안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래. 내 목표가 뭐였는데 니들 공부 제대로 시켜서 남부럽지 않게 다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준다 그거였는데 어디 뜻대로 되기나 했어? 오빠 공부 제대로 못했지. 수표 결혼 아직도 불안하지. 너 하나라도 좋은 결혼하게 돼서 그나마 조금은 보람인데. 더 늦기 전에 언니도 결혼해라. 이제 해도 되잖아. 그래, 해도 돼. 잘못 생각하지 마. 이제 할 거야. 너 치우면 사람 찾을 거야. 선보라면 선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사람 찾을 거야. 진짜? 그럼. 전화 받자. 네, 불광동입니다. 집에 있었니? 네. 웬일이세요, 오빠? 웬일이긴. 나 전화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그동안 병원 익히느라 좀 바빠서 연락 못했지. 잘 지내니?
그럼요. 잘 지내요. 집 아닌 것 같아요? 응. 들어가는 길에 마스크랑 한 잔 하기로 했는데 내 먼저 왔어. 너 잠깐 나올래? 나요? 그래. 내가 거기 나가서 뭐해요? 뭐긴 술 마시는 거지. 내일 일해야 해요, 오빠. 그냥 집에 있을래요. 들고 들어가세요. 나오기 싫다 그거지? 제가 거기 왜 끼어요? 마선생 싫어하시게. 뭐 싫어긴 누가 싫어해. 딱 담아 좋은 친구야. 아마 반가울걸? 싫어? 은표 혼자 있어요. 언니 나 괜찮아. 나갔다 와. 그래 그럼. 강연 안 한다. 다시 연락할게. 네. 끊는다. 네. 언제 왔어? 좀 전에. 한 10분? 나 그거요? 예. 퇴근 전에 씻고 로션 새로 발랐냐? 어째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 듣겠다. 들으면 어때? 뭐 무슨 얘기라고? 바지는 입고 다녀도 어쨌든 여자잖아. 좀 무드 있게 멋있게 앉아있으면 혹시 누가 알아? 클린턴 보좌관한테라도 뽑힐지. 그래. 넌 다 좋은데 아무 데서나 덮어놓고 너무 뻔뻔스럽게 왈왈거리는 게 파토다 이거지. 지 자신에 대해서 딱 덤어만큼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어. 알면서 왜 못 고칠까? 네가 다 해라. 원표식 그날 자세히 보니까 쓸만하더라. 어디가? 차분하게 세련된 데다가 뭐랄까 아직도 순수 그 자체도구만 그 아가씨. 때 안 먹고 깨끗해. 차분해졌다는 건 좀 다른데 때 안 먹고 깨끗한 건 맞아. 그만큼 세파에 시달렸으면 때도 묻고 굴절도 좀 되고 그랬을 텐데. 원표 씨랑 재혼해라 닥터장. 왜 그래 또? 난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거든. 사냥개띠라. 좋아하던데? 소설 쓰지 마. 눈을 보면 알잖아. 원표 씨가 닥터장 보는 눈이 애절하던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어? 그야말로 헌신적이지 않겠니? 동생들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으면은 그 아가씨 남자한테도 헌신적일 거다. 내 말 틀림없어. 다 소질이거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차 타고 각각 집에 들어가 발 닦고 자자. 그러는 게 좋겠어. 혹시 고정관념에 갇혀서 내 상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결혼에 학을 띈 사람이야. 관심 없어.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해도 되지 그럼.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왜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간섭이 심해? 정말 실증나지. 너부터 실증나. 알았어? 아, 왜 그래? 화까지 낼 건 없잖아. 언니한테 갔다 왔니? 네, 아버님. 누구 아시고? 네. 우리 집 분위기부터가 많이 다르다는 거 나도 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서둘렀던 게 아닌가. 좀 더 성실한 설득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네 어머니는 너희들한테 자기가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분함을 떨치질 못해. 그 분풀이가 당분간은 무자비하고 비정할 수 있을 게다. 그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인내해라. 지치는 날이 있지 않겠니? 아버님 전... 그래, 얘기해라. 벌써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 큰일이구나. 어느새 자신이 없으니. 너는 강인한 아이 같은데 말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야? 받아봐요. 예, 여보세요.
누나, 이게 무슨 소리요? 누나 술 먹어요? 그래, 술 마신다. 누나 뭐 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냐? 집에서 언니랑 예나랑 은표랑 우리 여자들끼리 가을 맞이 술 타령한다. 왜? 왜 말이 없어? 술 먹었어? 여자들이 술은? 아, 왜 전화했어요? 용건 빨리 말해요. 이 자식아, 너 왜 애기 못 낳게 해? 하늘이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준기 엄마가 낳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못 낳게 하는 거야? 백 좋아, 좋겄다. 그런 백도 없으면 벌써 36개 했지 뭐. 예, 정표야. 누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집 일이고 우리 부부 문제요, 에? 누나가 아무리 왕초 누나라도 우리 부부 애 낳고 안 낳고까지 끼어들어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아요. 뭐야? 너 그렇게 싸가지 없게 놀 거야?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버지가 눈이 시퍼런데 왜 못 키워? 엄마 아버지 없이도 우리 사람면 기특해 컸는데 너는 네 눈이 시퍼라면서. 아, 참 하다하다 별창들 다 안 해. 아, 끊어요. 니들 못 키우게 있으면 놔줘. 그럼 내가 키우면 될 거 아니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잔소리 말고 나. 하나는 너무 외로워. 나라고. 알았어? 낳는 거야 너? 술이나 드시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스스로에게 모욕이지만 우리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꾸할 필요도 없는 말이요. 그럼 왜 그래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그럼. 당신 자신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여보, 난... 나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많아. 당신 어떤 점에 대해서요? 여보, 우리 얘기를 해야 해요. 얘기해야 해요. 당신도 날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나도 당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돼요. 난 느껴요, 여보. 우리 정 같지 않아요. 이대로 방치해두면 자꾸만 나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럽시다. 먼저 하루 날 잡아서 얘기를 합시다. 날까지 잡아야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날짜를 주세요. 그래, 그러자고. 나는 언니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 무슨 작정을 했는가 하면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래까지 거. 인생이 뭐 별거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은 다 그게 그건 거고. 또 욕심은 부려서 뭐 할 거요. 사람한테나 돈한테나 그거 죽을 때 데리고 가는 것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결국은 욕심이 지났지만 지옥이고 하더라 언니. 나 욕심 안 부릴래. 버릴래. 버려버릴래. 얘 누워. 누워서 얘기해. 응? 꼭 내 걸로 내 사람으로 갖고 싶다. 그거 안 해. 나 싫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는데 뭐 어떡해. 재주 있어. 그러니까 그저 날 동생으로 취급하면 나도 동생으로 대하는 거야. 동생으로. 동생인 척 하면서 그렇게 살지 뭐. 그것도 그리 나쁠 거 없잖아.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무슨 희망이든 한 가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인가 봐. 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우스운 희망을 걸었다오. 어떤 희망? 다시는 여자하고 같이 안 산다는 유나 오빠 결심이 안 변하는 채로 그대로 늙어가는 거야 우리. 그 오빠도 나도 둘이 이대로 쭉. 그 말을 믿어? 너 떼내려고 한 말을? 난 믿어. 암튼 지금 현재는 진심일 거야. 진심 좋아한다. 그럼 오빠가 나보다 10살이나 더 많으니까 내가 예순이면 오빠는 70이거든.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도 오빠가 혼자라면 그때 내가 옆에 가서 시중 들어줄 거야.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서 밥 먹여주고 옷 깨끗하게 빨아 입혀주고 이발도 깔끔하게 시켜주고 같이 산책도 할 거고. 예. 죽을 때는 내가 손도 잡고 앉아 있어줄 거고. 예, 예. 죽고 난 뒤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무덤에다 꽃도 받쳐줄 거고. 예, 듣기 싫어! 술 좀 그만하고 자라, 어? 듣자 듣자 하니까 별 회개한 소리도 다 듣겠네. 미쳤니? 그렇게 죽을 쑥에? 맹꽁이 중에 또 상맹꽁이네, 기집애 알고 보니까. 귀신 신다는 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맹꽁이야? 찐꽁이다. 나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걸. 웃기지 마. 속 괜찮아? 괜찮지 그럼. 먹어 먹자. 머리 안 아프고? 안 아파. 은표 너 먼저 간 거지 다시 찍을 수 있댔지? 응, 원판 보관시켜놨으니까. 풍계대로 한 달치 8번 넣고 한꺼번에 주문하라래. 금요일 오후까지는 우리가 찾게 해달라 그러고. 금주에 되려나 모르겠네. 보급소가 사정해보지 뭐. 이번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달아서 한 달 계속 넣어보자. 응? 손님 그런 대로 양호한데 낭비 아니니? 이제 단풍철 아니오. 주말이면 모두 교회로 빠질 때란 말이야. 그렇구나 참. 그리고 은표 시집 가자. 막내 이모 시집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풍계 어머님 좀 뵙자고 해줄래? 나 시간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언니. 내년 5월까지 밀 건 뭐 있어. 니들 급한데 후딱 해치우자. 우리가 뭐가 급해 언니. 촌놈을 아꼈어. 짧은 인생이야. 풍기 부모님 너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귀염 받으며 사는 게 너도 좋고 그분들께도 좋은 일이고. 언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지. 내가 너 몇 달 더 데리고 있자고 괜히 그분들 기다리시게 할 게 뭐 있어. 풍기 목마르게 할 것도 없는 거고. 추석 지나고 곧바로 해. 응? 좋아하실 거야. 네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게 좋잖아. 풍기 좋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언니. 가. 가는 거야. 너 결혼 늦춘다고 해서 뭐 그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그 집 식구 돼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살아. 잘 있었어?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선생님 나와 계셨어요? 은표 시집에서 버섯을 좀 보내셨길래 귀한 거라 선생님 드시라고요. 너나 먹지 그건 왜 들고 와? 우린 입 부르터요, 선생님. 선생님 왜요? 왜 보는 거 같아? 제가 연락 안 드려 화나셨다는 표시 아니세요? 그모가 언니 찾아오라. 네. 오빠는요? 출근했지 벌써. 6시 반이면 나가는데. 그렇게 빨리요? 7시 20분까지는 병원에 도착해야 한대. 컨퍼런스라나 뭐라나가 7시 반에 시작이 된다. 저요 선생님? 좀 그랬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화 푸시고 봐주세요. 선생님은 뭐 그런 때 없으세요?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못 가고 있는 건가 괜히 그런 생각 들고.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딴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너 유나 좋은 거 아니니?